안녕하세요. 푸드트립의 이용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최고 권위의 레스토랑 평가서인 미슐랭 가이드에서 선정한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서울의 빅구르망 맛집들을 몇 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곳은 2022년 미슐랭 가이드 서울 빅구르망에 선정된 에그앤플라워입니다. 서울 용산구 해방촌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생면 파스타 전문점인데 한국적인 색채를 가미한 이탈리안 파스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설해마을에 있는 도우룸바이 스웨니 출신의 부부가 자리를 옮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파스타 메뉴의 가격은 대략 2만원 정도 합니다. 에피타이저로 인기가 있는 수란과 시저 소스를 뿌린 샐러드입니다. 신선한 채소 특유의 아삭함에 볶은 현미를 뿌려서 고소함과 바삭한 식감을 더했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녹진한 수란과 샐러드의 조화가 좋습니다. 다음은 차콜 한치다리와 모듬 채소튀김입니다. 군 한치다리와 프랑스 남부 대표 소스인 올리브 타프나드를 함께 냈습니다. 서양 요리의 만능 소스 같은 것인데 개인적으로 타프나드는 이런 해산물과 더 궁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채소튀김은 피를 입히지 않아서 비주얼은 구운 것에 가까운데 튀김 특유의 바삭함과 재료의 촉촉함은 잘 살려서 조리를 했습니다. 지나치게 기름지지 않아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에그앤플라워의 시그니처 메뉴인 홍새우먹물 카페린입니다. 소스가 잘 스며드는 얇고 긴 생면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소스가 더 마음에 들었는데 각각류 특유의 감칠맛을 아주 끝까지 잘 뽑아냈습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만큼이나 탁 트인 이태원 뷰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분위기 좋은 테라스에서의 식사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미슐랭 가이드 서울 빅구르망 선정 맛집은 너무나도 유명한 명동 효자입니다. 1966년에 처음 서울 명동에 오픈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칼국수 전문점입니다. 미슐랭 가이드 서울이 시작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미슐랭 빅구르망에 선정이 되었을 만큼 자타공인 내공이 있는 맛집입니다. 이곳에서 판매 중인 메뉴는 칼국수, 만두, 비빔국수, 콩국수 등 총 4가지 정도로 단촐한 편인데 그만큼 메뉴 하나하나의 완성도는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명동교자의 대표 메뉴인 칼국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면이 고르고 찬물에 씻어 건진 것이 아니라서 상당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국물은 진한 닭육수가 베이스인데 위에 뿌려진 참기름과 어우러져서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납니다. 비빔국수는 숙성한 태양초 베이스 양념과 참기름이 비법이라고 하는데 매콤한 맛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칼국수면에 비하면 확실히 탄력이 느껴져서 씹는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동교자의 만두입니다. 돼지고기와 채소, 부추 등이 듬뿍 들어간 소가 맛있는 만두입니다. 칼국수와 만두는 꼭 한번 맛보시길 추천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야키토리 오마카세의 대표주작격인 야키토리 묵입니다. 야키토리와 식사 코스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오마카세가 이곳 대표 코스인데 1인 35,000원입니다. 실내는 카운터 테이블과 오픈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 주방 중앙에는 화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식사를 하며 숯불과 짚불을 이용해서 구이를 하는 셰프의 조리 과정을 직접 보는 재미도 있는 곳입니다. 신선한 토종닭을 매일 손질해서 최고급 비장탄에 즉석에서 구워서 내는데 어느 것 하나 할 것 없이 정말 맛이 있습니다. 훈연향을 입힌 닭가슴살을 비장탄에 먹기 좋게 구워서 냈습니다. 쫄깃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의 닭가슴살 꼬치입니다. 저는 만든 파테세요. 아, 파테. 파테를 버터처럼 파이트에 발라주신 다음에 블루베리 얹어서 드시면 되세요. 특별한 잡내는 없고 식감은 살짝 앙키모나 푸아그라를 으깨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하는데 먹어보면 단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바사키라고도 하는 닭날개구이입니다. 뼈를 발굴해서 먹기 좋게 손질해서 냈습니다. 다진 닭고기 경단인 치크네 구이와 수란입니다. 치크네 구이와 수란 준비도 해드리겠습니다. 수란을 터뜨려서 소스랑 같이 버무려서 찍어주시면 돼요. 달콤 짭짜름한 소스와 녹진한 수란의 노른자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에도 이런 야키토리 전문점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스시, 오마카세 같은 곳들에 비하면 확실히 가격대가 좋은 편입니다. 부산에도 좋은 곳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미슐랭 빅구르망에 선정된 곳들 같은 경우 합리적인 가격대에 만족도 높은 맛집들을 소개한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음식의 가격은 1인 평균 45,000원 이하인 곳들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 기본 오마카세치고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빅구르망 기준 가격대가 꽤나 높은 편에 속합니다. 더불어서 주류 주문이 필수라는 점은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키토리 묵은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11시, 점심 영업 없이 저녁만 1, 2부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미슐랭 가이드 서울 빅구르망 맛집은 육회로 유명한 부촌 육회입니다. 국내 최초 사설 시장인 광장시장의 육회 골목 한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965년에 부촌 식당으로 개업을 해서 1980년대부터 갈비탕과 함께 전라도 스타일의 육회를 판매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최근에는 고추장 양념에 버무리는 전라도 스타일 대신 참기름과 배를 넣은 서울식 육회로 스타일을 바꿨는데 아무래도 변해가는 손님들의 입맛을 고려한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 내 위치한 곳답게 재료가 전체적으로 신선한 편인데 특히 매일 아침 공급받는 신선한 국내산 소고기가 이곳의 맛의 비결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 고기도 고기지만 참기름이 예술인데 신선하고 고소한 향의 참기름이 육회 맛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표 메뉴는 역시 육회로 200g 기준 17,000원입니다. 자리에 안기가 무섭게 나오는 소고기 묵국도 맛이 있고 꾸리살과 우둔, 홍두깨살을 잘 정형해서 살만 발라서 내주는 육회도 상당히 맛이 깔끔합니다. 서울 방문하시면 이곳에서 육회 맛보시고 활기찬 광장시장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서울 미슐랭 가이드 맛집은 옥동식입니다. 마포구에 위치한 이곳은 독특하게도 돼지국밥으로 미슐랭의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보통 돼지국밥 하면 부산을 떠올리는데 서울에서 돼지국밥으로 그것도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 맛이 궁금해서 방문했던 곳입니다. 1일 100그릇 한정으로 판매되는 이곳의 돼지국밥은 곰탕이라고도 하는데 지리산 버크셔크 돼지의 앞다리와 뒷다리 살만을 삶아서 육수가 유난히 맑은 것이 특징입니다. 주문을 하면 방짜기 그릇에 밥과 국, 고기를 담아서 토렴을 해서 내주는데 위에 부추 대신 잘게 썬 파를 올렸습니다. 부산식 돼지국밥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입문용 돼지국밥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미슐랭 가이드 서울 빅구르망 베스트 맛집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